그러니까 아 일단 내 본캐 랩업했다. 이거 보상 끝난 건가? 어? 끝났나? 보자. 아 맞아 오늘임 그거 하거님 보상. 근데 지금 시간 됐나? 그 시간 보면 아는데 그 거기 적혀 있는. 봐야 돼. 나원이 봐야 혼자 돼. 막 캐릭터 4개 혼자 키우시던데? 아닌가? 캐릭터? 어. 맞아 4개 키워. 나 지금 보면 나원이 몇 퍼예요? 그 정도면 몇 퍼예요? 여기가 지금 54고 훌라이언만인데 99.93%의 유저를 했으니까 믿지. 아 저쪽이 와. 0.07퍼네 0.07퍼 상위. 와 아거님 저도 99퍼 먹었습니다. 그게 어? 나도 아거님 떨어준 거 랭킹 도상 지급 됐다는데? 시즌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됐다 나 99퍼 됐어 아거님 쩔어준 거. 아 내가 지금 유튜버거라는 캐릭으로 수익님 쩔어줬거든. 아 근데 수익님 내가 부파티장 준 다음에 파티장 구하라니까 아무도 안 구했더라. 아무도 안 들어왔어. 어? 아니 근데 그 오래된 서버일수록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고정 파티가 있어가지고. 아 님들 15시즌 쩔 좀요. 아 일단 그 서버 멤버들 지금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자 오늘도 우라라 제가 전에 광고를 한번 찍었었는데 지금은 광고 영상은 아니고 멤버들이 실제로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봐보려고. 이게 여러분들 서버마다 시즌이 존재하는데 이게 시즌이 여러분들 최근에 한 시즌을 해야 돼. 15시즌이 설마? 네 저희 15예요 15. 17시즌 있네.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즌 17로 하는 게 맞아. 민준이 형 17시즌 했다 새로 그럼 같이 키우실? 같이 키우자 좋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헐 이거 이렇게 많이 줘? 펜 연구하는 거? 개많이 좀 그거 아거. 아거 나 아이디 뭘로 할까? 아거님 그게 마지막 아니에요? 아닌가? 예, 빠긴스 아거로 하세요. 빠긴스 아거 마지막은 아거. 아니야. 오케이 지 빠긴스 아거요. 두 개 더 키울 수 있으시던데 아거님 보니까. 자 일단 멤버들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보려고 지금 만든 거고요. 뭐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서버. 자 멤버들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 아이디 한번 불러볼래? 저 승철 도적.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팔로우 볼 수 있어서. 자 친구 맞대기 던전 깨놨네. 던전 두 개나 더 깨놨네. 언제 깼냐? 나 던전 깨놨다니까. 아이디 그 뭐라고? 네? 승철 도적. 승철 도적. 뭐살 랩 높던데? 팔로우. 야 레벨 34고. 자 이 정도 보면 현질 안 한 유저거든요. 그냥 현질 안 했네. 아우님 저 그거 하나 했어요 그거. 쟤는 본캐 아님. 이게 여러분들 아우님 저 월정액 하나 해놨어요. 월정액 하나. 사실상 현질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현질을 한다 싶으면 이거 12만원짜리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안 해도 돼요. 사실 진짜 이거 꾸준히 하는 게만 안 하고 꾸준히 하면은 99퍼 먹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현질하는 유저를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현질하는 사람은 되게 랭커들 아니면 접거든 금방. 그래서 안 접고 꾸준히 하면 현질하는 사람들 따라잡아요 그냥. 왜냐면 오늘도 우라라가 현질 안 한 사람들도 약간 성장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잘해놨거든. 특히나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요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동물 잡을 수 있는데 고급 포획 이거 하지 마세요. 고급 포획 하면 안 되고 효율이 너무 안 좋아. 나중에 40년 때면 정제 이런 거 하느라 돈 쓸 일이 많아가지고 현질할 거면 그때 쓰면 될 것 같고 내가 진짜 돈 엄청 많이 쓸 거다 아니면 스킬 상점을 딱히 안 쓰는 게 좋아요. 스킬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또 한 명 또 누구야? 얘는 볼 게 없는데? 아우님 제 파티를 보면 되잖아요. 제 파티. 저희 중에 걔가 제일 저희예요. 저희 중에 걔가 제일 세요. 네가 제일 세다고? 너 어제 했잖아. 아니 제 승철이. 승철도는 이거 승철이 건데? 저기 다 우리예요. 다순인 거 나와. 0.07퍼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이? 와 주술사 34렙에 어떻게 48,000의 투력이 나오지? 아버님 굉장히 세죠? 아버님 근데 이 정도 안 해도 지금 저희 여기 서버에서 여기 서버에서 대상위권이에요 저희. 아버님 말을 못해. 아버님 가장 의아한 사실 김만득이 전투력이 가장 높다. 김만득이 여기 99.5%라니까요 저희. 어떤 캐릭이 가장 좋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법사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마법사가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거
해봤는데 안 좋은 캐릭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맨날 다 의견이 갈림. 도적이 난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 평가로는 도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도적 좀 애매한 것 같아. 일단은 도적도 막상 해보면 좋아요. 저는 일단 본캐가 주술사 키우고 있거든요. 멋모르고 주술사 했는데 주술사도 난 나쁘지 않아 보였어. 근데 내가 주술사 하면서 느낀 거는 마법사가 되게 좋아 보이고 사냥꾼. 사냥꾼이 진짜 좀 약간 해보고 싶어. 나는 만약에 나중에 사냥꾼이 약간 힘손진이에요. 약간 다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사냥꾼을. 근데 사냥꾼 좋음. 사냥꾼 하는 사람이 겁나 많아요. 현질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냥꾼을 많이 해. 그리고 전사 쪽은 약간 상위 계층에서는 격투가를 좀 많이 합니다. 격투가 많이 하는데 요즘엔 전사도 많이 하더라고. 전사가 더 많아요. 격투가는 완전 탱이 아니라서. 그리고 법사 계열은 드루이드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 내가 들었을 땐. 그 드루이드는 단일 힐이 많고 그 샤먼은 광역 힐이 많아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에서 현질에서 가장 이득 잘 챙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쾌속. 아니야 쾌속도 아니고 탐험이야. 아 탐험. 탐험이 여러분들 가장 탐험. 현질했을 때 효율적으로 약간 이득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월간 카드 혜택이 있는데 이거 기동하면 뭐 처음에는 이거 30개이면 이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30개짜리는 그냥 안 하면 이거 바보야 사실. 30개짜리는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50개인데 저는 사실 50개도 하는데 지금 돈이 없네요. 나 광력으로 다 바꿨는데 또 다시 바뀌어졌네. 사실상 이렇게 하면 고급 탐험 그거... 돌리면 이제 5만 개를 얻을 수 있는 거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누나 사냥 레이님, 아니 자동전 자 저 패시 연구가 48 49 야, 스킬을 누릅니다. 50 사냥 설정이 아니라 자동 전투가 사냥 스킬이라고요. 아 그거라고? 방생 하나 해야겠네. 아버님 제가 거의 2년째 말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난 자꾸 사냥 설정을 바꾸라길래 사냥 설정을 바꾸고 있었어. 예, 약간 파티원이 약간 트롤할 수도 있어 가끔 저렇게. 저기 트롤이 있어요. 저기 이틀 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트롤이 한 명 있어요. 하나 얻었는데 왜 안 되지? 아 오케이 자동 전투를 그러니까 탄양은 그거 보스 잡을 때 스킬임. 그쪽은 제가 바꿀 수 있음. 그쪽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동 전투만 좀 예쁘게 바꿔놓으셈. 이거 부족은 이거 시즌 개방이 돼 종료해야지 되지 않나? 지금 아직 시즌 11차라 15일차 끝나야지 이제 본섭으로 옮겨가는데 결국 여러분들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15일차 이거 한 다음에 맞아 끝나면은 다 한 서버로 모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막 제 서버로 꼭 안 와도 돼요. 저 일단 시즌8이에요. 시즌8이고 지금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답장 다 안 보냅니다. 너무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스 항상 랩업하면 이렇게 강화해주고 뭐 성장하는 거 별거 없어요. 투력 몇이세요? 28만입니다 예. 54렙 기준 28만이고 겁나 높네 아버님. 저 정도면은 개높은 건데 오버스펙이면 저 정도면 일단 현질은 지원 받은 거 없고 다 제가 제 사비로 현질했어요 지금. 3점 클릭카드 여러분들 일단 진짜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클릭카드 이거 35개씩 이거 질르지 마세요. 제일 돈 많이 날릴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투력이 많이 오르긴 해 이게. 자 그냥 제 거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거 조합표 이거 네이버에 클릭카드 치면 나오고. 사실 뭐 궁금한 거 있나 다른 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현질을 안 하더라도 요리하다 보면 가끔 그 뭐냐 900원짜리 이거 하면 전설짜리 이렇게 요리가 되거든요. 900원짜리 이거 요리하면 근데 그냥 요리해도 전설 요리가 가끔 나와요. 나 한 두세 번 먹었어. 그냥 돌렸는데. 너네 먹은 사람 있는데? 고아는 자주 뜨던데. 재료가 좋아야 될걸요. 그리고 레벨이 높거나. 가끔 아니 이게 랜덤 이게 확률인데 가끔 떠. 진미 요리 가끔 떠.
혹시 병아리를 잘 클릭하면 되지 않을까요? 병아리 클릭하면은 빡참. 그럼 미신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디? 그냥 퀘스트 깰 때만 눌러줌. 호화. 병아리는. 아 근데 병아리 누르면 호화가 잘 뜨는 네, 것 같은데.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건 제 삽이에요. 아. 내가 진짜 현질하려고 편의점 가가지고 기프트 카드 산 거 처음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현질 안 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현질하지 마세요. 현질은 저희 지금 멤버들 4명 보면은 지금 99퍼 먹는 거 겁나 쉬워요. 나는 이거 랭커 되고 싶어서 현질했는데 이게 이렇게 랭킹이 나오거든요. 사냥의 달인 이게 보성이 좋은 건데. 장난 같지 않아요? 장난 아닌 사람들 있어. 이거는 아니, 진짜 안 됨. 현질하는 네 명이 모여가지고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야. 야, 현질하는 네 명이 첫날부터 모여야 돼. 이 정도면 현질하는 500만 원 한 거 아니냐? 더 이거 플러스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20강 하고 나면 그거 강화예요. 그 진 스킬 진화라고 이번에 업데이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20강 한 다음에 진화가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500만 원 이상 했어 이분. 1000만원 정도 해야 되나 이 정도면? 한 진짜 1000만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약간 서버 운도 있는 게 그 서버가 빡센 서버가 있고 덜 빡센 서버가 있어요 좀. 우리 서버 개빡센 서버인 게 사냥의 달인 먹으려고 지금 세 파티가 겨루고 있다니까? 이런 현질로. 야야 거기 좀 덜한 편이에요. 여기 지금 17시즌 있잖아요. 15시즌인가? 여기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요 거기 서버보다. 맞음 나도 느꼈음. 왜 빠르냐면 이게...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 하는 거지 이제. 아, 네. 거기 공략이 거기 있어가지고 더 빡세요 여기가. 저 볼 때 1시즌이 아마 기회였을 것 같은. 먹으려면 사냥의 달인 굳이 안 먹어도 돼서. 아버님 현질 총 얼마 했어요?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안 하려고. 아 해야 돼. 응? 아 근데 나는 이거 컨텐츠 다음 거 보고 하려고. 이거 본섭 간 다음에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아레나도 있잖아요. 아레나도 열리고. 아버님 18시즌 저랑 인준이 형 데리고 해보실? 18시즌 근데 이게 그 여러 개 초반에 키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초반에 계정 전환하면 캐릭터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현질 안 하는 사람은 네 개 아이디를 만드는 게 좋아. 왜냐면 파티 가입하려는 스트레스가 없어져. 맞아. 저는 이거 다 키우잖아요. 관리도 자기가 혼자 다 하면 되긴 함. 아 근데 현질 유저는 네 개 키우는 거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안 좋아. 진짜 내가 봤을 때 현질 하는 유저는 진짜 엄청나는 핵과금 할 거다. 그럼 네 개 키우잖아? 그럼 네 개 다 약간 뭔가 분포해서 현질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본캐가 성장하기가 더뎌져. 약간 하려면은 그냥 딜러만 겁나 키운 다음에 키우면 99퍼 진짜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진짜 1등 하려면 진짜 그냥 이거는 과금 없이 부캐 키우던지 하고 본캐에 그냥 밀어주게 해야 돼. 나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야. 자 이거 육성 좀 해줘야지. 삽서버가 엄청나다고? 본속 괴물 엄청 많다고? 아 그니까 괴물들 다 엄청 많더라고. 장난 아 그러네 아니야. 이제 1,2,3서 끝났겠네 시즌이 거기는. 세상에나 슈퍼인싸 부럽다. 이게 뭐 주나? 센 것도 센 건데 스킬 조합을 잘 맞춰야 돼. 속성도 잘 맞춰야 되고. 도전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못 깨잖아요 여러분들. 왜 못 깨는지 한번 봐보죠. 이게 왜 못 깰까요? 얼음 돼지 속성이잖아. 일단 확인해보자. 자 그러면 제가 얼음이 7이니까 돼지 속성에 강해야지 얼음을 이기거든요. 그럼 돼지랑 번개를 껴야 되겠지. 일단 잘 껴놨어. 돼지랑 번개 회선 잘 껴놨고 사냥하는 걸 봐보자. 지금 자 일단은 죽음의 불꽃 타이밍에 스킬을 한 대 맞았죠 여러분들. 일단은 퀵은 되게 타이밍이 좋고. 아이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죽음 불꽃 타이밍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스킬
죽음의 불꽃. 대략 이렇게 해야 되나? 아싸하고. 뿌요. 만드가 내일 서버 열리면 할 거임? 직파의 서버? 이번 시즌? 스킬 침묵을 좀 걸어야겠네. 응, 인준이 형한데. 그쪽으로? 어? 나 탱커 할 거야. 힐러 문제 같은데요? 힐러가 문제가 있긴 해요, 저희 파티에. 지금 저희 힐러가 순이님 같은 사람이라. 아,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래서 약간 강제로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약간 힐러도 현질을 했으면 이거 무난하게 있겠지. 야, 그러면 18시즌에 나 힐러 할게, 내가. 아니야. 아, 왜? 힐러는 힐러는 된다며! 힐러는 자동 전투도 상관이 없긴 해. 힐러는 힐만 해주면 된다며. 그럼 나 질러 만들기 질러 머사 탱커? 아, 첫 턴에 오케이. 지금 맞아버렸네. 확인해보자. 아, 지금 스킬 조합을 최악으로 해놨네요, 여러분들. 이러면 죽음의 불꽃을 한 방에 맞을 것 같은데. 저거 그 거기다 우가우가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님. 탱커에다가 우가우가 바로 그냥 샤만 맞고 뒤지는데. 아버님 김 만드게 소견으로 보기에는 일단 아버님 그 누구 있어요? 그 뭐지? 만다. 그리고 저때 되면은 기절 스킬도 있거든. 맞으면 기절해. 얘가 차단 말고. 예,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 하나하나. 없죠. 스턴 번갈아가면서 써야 돼요. 아, 원래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스킬 텀이 빠를 때는 두 개 연속으로 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해. 원래는 그냥 도전은 그냥 여러 번 도전해가면서 스킬 쿨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던전 어차피 탐험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던전 탐험은 좀 빡세게 그 앞에 파티 하는 거 보면서 그걸로 조정해야 되는 거고, 그냥 도전은 해보면서 그냥 초반 스킬 차단, 이거 스킬 차단, 이거 스킬 차단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게 개굴개굴 해야 되고. 와, 개굴개굴은 저때도 쓰이는구나. 아, 얘가 아무래도 딜러 아니면 이게 자꾸 애들을 때리니까 탱커가 대신 맞아주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걸 설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냥 첫 타임에 그거 우가우가 쓰면 될 것 같은데. 첫 타임 우가우가 써도 얘가 다 때려. 여기에서는 그 끊는 스킬이 우가우가 아니라 사자우예요. 아, 얘는 우가우가 필요 없네. 근데 이겼네요. 딜로 어떻게 씹어 눌렀네. 이거 잘 비비면 치명타 터질 때 넘어갈 수도 있어. 깼어. 근데 이러면 다음번에 지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만대가 너 법사 해라. 법사. 그러면 지기 때문에 바꿔. 마법은 법. 다음 아싸. 조합은 법사 냥꾼이다. 마법사 있어. 마법사. 법사 냥꾼이 내가 볼 땐 조합이 개꿀이야. 법사 냥꾼. 아싸하고. 스킬 설정. 인준이 형이 냥꾼으로 하고. 응, 너가 법사. 그냥 법사 있음. 파란 머리. 법사가 딜 괜찮은 친구임. 투자하면은. 한번 이렇게 법사 딜 캐스트. 폭딜이 세. 법사는 공속이 낮고 폭딜이 뒤져. 나 나름대로 투자할 생각이 있음. 샤먼은 별론 거 같아. 내가 했을 완다 때. 완다 근데 투자할 의미가 없는 게 99% 먹는 데는 그냥 3 월정이면 충분해. 아, 이거 적당히. 적당히. 어느 정도. 이거 다른 애들 것까지 막아주는 거. 나 원래 현질 안 하잖아. 막아주는 거? 못살. 나 원래 현질 안 하잖아. 일단 지금 만드기 현질 안. 만드기 현질 했음. 만드기가 제일 심플해서 첫 파티에서. 네네. 나 원래 현질 안 하는데. 아버님 근데 저거 이거 시즌 다 끝나면은 누구한테 몰아줄 거예요? 나 얘 본캐 주술사. 주술사한테 몰아줄 거예요. 하긴 딜러한테 몰아주는 게 좋긴 하지. 아니 근데. 오케이 좋아요. 하나 스킬이 겹치네. 이번에 여기서는 에너지 40개나 받으니까. 뭐 사서 탱커 한다고? 나 전사 냥꾼. 와, 법사 죽여버리네 그냥. 두루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김만득 조정사가 조정해주겠어요. 어이구. 그러면 여기서는 아 맞아 아버님 그 스킬 창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서 안 바꿔도 돼요. 어디? 그냥 스킬 창에서 오른쪽 위에 클릭하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음흠. 오른쪽 위에? 네, 스킬 창에 그 손가락 표시가 있어요. 어 있네? 네. 네 그거 누르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아 되게 어려워. 스킬 창에서 바로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완전 꿀팁이네. 여태까지 뻘치 됐네. 어머니 저희 파티는 제가 다 조정이에요. 맞아. 저희 파티는 야 나가. 맞아. 들어오면 들어오면 나가래. 그러니까 던전 열어놓고 나가. 이 만들기 하는 들어오면. 구간에서는 조금만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 어려워. 나도 설정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거거든. 여기는 거기는 아마 스킬이 더 많아져가지고 어려울 거예요. 들고 있는 스킬이 여기는 스킬 세팅이 많이 없어서. 아 근데 저희 파티 딜이 부족해가지고 아버님 맞아.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아버님 저희 파티 딜이 부족해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딜이 다 조금씩 부족해서 어거지로 때려 맞춰야 돼요. 저 전사인데 딜 스킬 넣고 그래요. 나중에 되면 조금만 거기 올라가더라도 딜이 원래 되더라도 그래.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더 올라가면 거기서는 이제 너가 아무리 설정해도 안 되지. 딜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신문이 그냥 끊겨버리네요. 난 그러면 딜 어떻게 올려야 돼? 신무기 법사는 그냥 딜을 넣어야 되겠네. 법사는 아니면은 캐스팅이 긴 스킬을 앞에다 넣어봐요 아버님. 아버님 그거 그 돌멩이 던지는 거 여러 명한테 뒤쪽에 근데 이거 잡았어. 우가우가 스킬 쓰면은 그 전사한테로 몰아서 때리게 할 수 있어요. 자 우가우가 넣었어. 안 넣었나? 오케이 우가우가 넣자. 아니가 우가우가를 쓴 타이밍 그러니까 우가우가를 저거 쓰는 타이밍 쓰면은 다른 사람 때리다가도 모두 아 자기한테 맞아. 그 전사 예 네, 전사 때리게 바뀌어요 그게. 아 우가우가 그래서... 저희 팀 아니 순익님이 그 몸뚱아리 강화 안 해놔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타파해 보려고 하다가. 아니 그래서 제일 소름인 건 전설 스킬이 저렇게 많다는 거야. 울랄라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 전설 스킬이 어떻게 저렇게 많아? 하다 보면 얻게 돼 있는데 저건 좀 많은 거죠. 저건 과금을 해야지 저만큼이죠. 과금 안 해도 한 세네 개는 얻을 수 있음 저 정도면. 오케이 이렇게. 뭐 암시장에서 사서? 암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떠서요. 카리스마를 떠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돌주머? 근데 아니면 얘가 뒤질 수도 있어 탱커가. 너무 그 스킬이 없으면 카리스마 하지 마. 와 저기는 분당 경험치 5000 받네 미쳤다. 근데 카리스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아예 탱키하게 갈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딥라인이 뒤질라 그러잖아요. 딥라인이 아예 자 그러면 약간 딥라인을 살릴 수 있는 스킬을 쓰자고. 네 아까 울랄라는 넣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카리스마보다 차라리 그 가시방패나 무적방패 같은 그냥 일반 3코스트짜리 탱 스킬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지? 카리스마는 4코스트잖아요 지금. 카리스마 그거 말고 네. 그러면 어떤 거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저거 직접 가서 조종하고 싶다. 저거 돌멩이 던지는 거 제일 싫어 저거. 이렇게 옛날 타이밍에 개구리 하면 개꿀? 저 돌멩이 던지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거 우가우가로 먹어줬음 전에 할 텐데. 야 우가우가 타이밍 맞아, 딱 좋아서 탱커가 다 맞아줬어. 오 오 아 저런 식으로 도발해서 오 야 이번에 좀 시끌잡았다 우가우가 나오니까. 네 그게 타이밍 잘하면 탱커한테로 그 뒤에 때리는 애들도 우가우가로 자기한테 뒤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약간 딜을 여러 명한테 넣는 애는 우가우가 꼭 써야 되네. 여태까지는 이런 패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서 나한테 아버님 저 아니 지금 아니면... 아래쪽인데 저 패턴 순익님이 갑옷 강화 안 해가지고 제가 어거지로 저는 아래 단계부터 하드코어였어요. 순익님이 맞네 서러운 게 많았나 보네. 나는 밑에 단계에서는 사실 딜이 세가지고 자동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돼가지고 네 사실 만나본 적이 없거든. 김만득 자체 하드코어 진행 중. 다 이게 경험인 거야. 맞아 경험은 맞음. 야 힐러가 뒤져버렸어.
딜러가 뒤졌다고요? 그럼 이거 만드기 말대로 좀 바꿔야 되겠다 저거. 만다 우리도 좀 도전 밀까? 카리스마 도전? 말고 분담하는 거 할까? 지원, 지원이 있고 지원도 약간 도와주는 거고. 울랄라. 아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게 카리스마를 넣으면은 뒤쪽 패턴이 완전히 꼬일 수도 있긴 해요. 그 자동 전투 설정 보면서 다 체크해야 돼요 그거. 전투 설정? 그러니까 저게 카리스마가 4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코스면 그 다음 두 번째 스킬 텀에 들어갔던 CC기들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조정을 좀 해야 될 텐데 저거를. 아 그 4코스트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뭔 말인가 했네. 네 번 쳐야지 되는 거야? 네, 네 번 쳐야 되는 거예요. 공속이 어디 써 있어? 그 왼쪽 위에 그 숫자 적힌 게. 아 이게 코스였어? 야 씨 나 이게 코스. 지금 알았어. 어 미친 나 여태까지 어떻게 올라왔지? 그 만화 드는 거. 아버님은 과거로 아버님은 강에서 올라갔다고요. 아 나 여태까지 난 이런 건 신경 안 썼지. 지금 밑에서는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치열하게 밑에서는 네. 그거 계산해서 김만득 오더는 굉장히 치열하다고요. 야 여기. 그리고 전투 기록 뭐 너 어떤 거 보냐? 이거 전투 기록 스킬 순서 이거 보면서 아냐 너? 네, 저는 스킬 순서 보면은 정이에요. 네. 근데 아예 저희는 과금이 적어서 아예 안 뚫려가지고 정확히 공략해야지 뚫을 수 있어서. 왜 나는 그냥 이거 아니, 직접 이렇게 나는 저거 화면 안 보고 이거 화면 보면서 보는데 그냥? 아 그니까 저거 보면은 스킬이 딱 들어가는 게 있고 조금 빨라야 되는 게 저거 보면은 코스트에 따라서 그 사이 텀이 길거나 짧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킬에 따라서 여러 네. 뭐냐 좀 느리게 때리는 스킬도 있고 빠르게 때리는 스킬도 있어서 시간 네, 대략적으로 2코스트 넣으면 되겠다 막 3코스트 넣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니까 스킬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짧은 코스트를 넣어가지고 스킬 타이밍 제대로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아, 그래요? 맞아, 그런 말이 있네. 캐스팅하는 그게 있어. 주술사 99.94%인데 주술사는 스택 싸움 딜이 잘 들어가요. 이게 스택 스킬이 딜이 최종적으로는 잘 넣는데 이렇게 스킬 끊어야 되는 애들은 인장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인장 쓰려면 그 유지해주는 스킬 거북이 같은데 두 개 총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못 깨고 이렇게 스킬 끊어주면서 깨야 돼. 부기 같은 애들은 그런 걸로 하면 과금 아니면 못 잡아. 그 뭐지? 아버님 직업 누구 있어요? 아버님 쪽에 직업? 지금 좀 전사, 주술사, 마법사 그리고 샤먼. 근데 보통 주술사 마법사는 안 하지 않나? 야야 샤먼이 문제야. 샤먼 이거 내 스킬 설정하는 거 몰라서 샤먼 스킬을 아예 여태까지 설정해 본 적이 없거든? 네. 야 이거 문제점 좀 토론 좀 해줘. 이거 샤먼 뭘로 해야 될까? 샤먼은 저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샤먼 아는 사람 샤먼을 안 보긴 했는데 샘물 아니, 저희 파티에 저는 저희 파티에 전사 그 뭐지? 전사 도적 그 뭐지? 전사 도적 주술사 그거라서 근데 주술사도 1-3번에 1-3이나 2-4에 그거 뭐지? 스택 쌓는 거 넣은 다음에 1-3번 스킬을 조정해가지고 그거 뭐지? 차단이나 그런 거 먹이는 것도 좋거든요. 인장 유지 스킬이 있는데 그걸 쓰면 끊는 스킬을 타이밍 있게 못 넣어가지고 이런 애들한테는 넣는 게 아니에요. 맞음. 그 실드 뿌리는 몹한테 때리는 거임 그런 건. 그 콜라님이 혹시 주술사 레벨이 몇이에요? 와 나왔다 이거. 굉장히 슬픈 사실. 김만득 파티는 너 인장 스킬이 없으면 딜량이 딸려서 무조건 넣어야 한다. 61이요? 61? 말 들을게요. 야 두 번째 네 번째 이제 되네. 넣어야 되겠네. 61이면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1, 3이나 2, 4에 아 다음부터는 레벨부터 말해주세요. 다음부터 레벨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램 몇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1, 3이나 당연히 2, 4에 말 들어야지. 인장이랑 인장 그 연결하는 스킬 넣고 그 뭐지 그거에 어긋나는 사이사이에 차단이나 여러 가지 딜 스킬이나 광역 스킬이나 끼워 넣으면은 그게 가장 좋던데. 상태 이상 거는 게 정화의 셈이 있다고. 아 정화의 셈이라는 게 있어? 나 얘 건 아예 안 봤어. 샤먼은 머리 아파가지고 샤먼 거까지 보기 싫더라고. 한 번도 안 봤어. 카페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글 읽다 보면은 좀 괜찮은 정보 많이 얻어요.
어, 진짜. 카페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어디 구간 클리어 스킬 족보 같은 걸 좀 많이 올려요. 맞지 맞지. 야 맞아, 롤도 그렇잖아. 누가 훈수해졌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챌린저면 말 당연히 들어야지. 그쵸. 어, 고집 부리면 안 돼 잘하는 애들한테. 그러면 그 콜라님이 말하는 스킬 세팅을 여기 순서대로 말해봐요. 그거대로 한번 해볼게. 아니 저희 파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순이님 1-3이나 2-4에 저거 스택 쌓는 거를 안 넣으면은 딜량 딸려가지고 도적이랑 제가 스킬 차단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도적? 어 미친. 도적이랑 제가 잘하고 있어. 조개와 버섯 님 10개 만세. 겁나 조정하고 쫄고 그럼. 야. 아 근데 무난하게 잡네. 여긴 지금 무난하게 잡으니까 지금 스킬 세팅 바꿀 필요는 없어. 네 잡으면은 그냥 넘기면 돼요. 사실. 잡으면 괜히 바꿔 버리면 필요 없어. 돼, 돼. 어. 잡으면 계속해서 넘기다가 막힌다 싶으면 그때 조정하는 거지. 그리고 몬스터 바뀌면은 몬스터 바뀔 때마다 패턴도 바뀌니까. 하이. 그 여러분들 아이디 있으면 키우려는 거 말고 시즌 8 와서 나 팔로우 좀 해줘봐. 팔로우 어디까지 늘 수 있나 한번 봐보게. 시즌 8 인싸하고 좀 팔로우 좀 해줘. 300명이 최대한이에요? 300명 넘어가는 된다고? 사람이 있던데. 나 팔로우 좀 늘려줘. 나 팔로우 늘리면 300명 넘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방송국에 나오거든 여러분들. 저 방송 좀 타게. 여러분들 아이디 좀 여기 만들어서 팔로우 좀 해주세요. 시즌 8 인싸하고. 300명 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라나. 그니까 점점 늘어난 슈퍼 슈퍼 인싸. 이미 했다고? 이미 했는데 200명밖에 안 될 리가 없어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만 3000명 보고 있는데. 게임을 안 깐 거죠. 오케이 팔로우만 해주자. 3월정 4쾌소. 야 그리고 머스야 패드 쓰는 애들 아니면 다 갈아도 된다. 아니야 그거 탐험에서 중요해. 아니야 그거 도감에 있는 애들로 가는 거임. 어 도감에 있는 애들로 가는 거고. 오, 근데 속성 없는 애들 갈면 안 된다. 가끔 가다 그 영웅 등급 다 갈아버리는 애들 있는데 그거 진짜 나중에 스킬 설정하는 애들이 개빡친다고. 만디 같은 애들이 펫 이거 어? 속성 이거 맞추려고 하는데 속성 없으면 개빡쳐 한다고. 이미 펫 없으면 제가... 아 근데 지금은 일단 이걸로 뚫으면 되고 다음부터 영웅 수치로 나오면은 갈면 안 돼. 우리 제가 잘 몰라가지고 패스에 다 갈았음. 어 그러면 안 돼. 번개 돼지로 네, 다 바꿀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패스에 다 갈아가지고. 도감에 있는 애들로 가는 거구나. 네 도감에 있는. 아버님 그리고 스킬 거. 넣을 때도 드래그해서 넣으면 한 번에 되는 거 아세요? 스킬 넣을 때 드래그라니? 스킬 레벨업 할 때. 어? 아 드래그 해. 어 아이 그거까지는 내가 어? 하나하나 모르는 사람 은근 있어요 그거. 아니 뭐 말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야. 스킬 한 다음에 그리고 강화할 때도 꾹 누르면 되는데. 김만득 몰랐음. 이거 터치도 몰랐음. 이렇게 꾹 맞으면 저렇게 모르는 사람 있음 가끔씩. 하나하나 클릭하면 이거 어느 세월에 저 일일이 클릭해서 했는데. 네? 어디 눌렀어. 네 언제 다 눌렀냐? 아니 저는 애초에 모바일로 안 하고 녹스로 하니까 클릭하기 별로 안 어려워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누르고 했는데? 원래 귀찮던데 난 그래도 그냥 쭉 누르는데. 일단 레벨 20까지 만들어야지. 아이가 그 모바일이면은 저렇게 은근히 하면서 어 이거 이렇게 되네 하고 알 수 있잖아. 근데 애초에 나는 저 클릭 그 작은 네모를 정확히 누른다고. 야 근데 나 이거 진화 시키려면 결국은 현질에서 카드 뽑기 해야 되지 않냐? 진화 카드 뽑기에서 나온다는데. 맞지? 모르겠어요. 진화는 우선은 근데 아직 안 나오는 거면은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나와. 나는 던전 깨가지고 던전 일정량 깨야지 그게 나오거든. 혹시 그 수인님이랑 만들기 계속 돌리셨나요 오늘? 아니 나 이제 돌릴게. 기다려 나 들어갈게. 응. 불편하네요. 이거 플라이 연막까지 보면 스킬 뽑기 시 일정률로 등장하는 진화 스크롤 사용 시 새로운 스킬 효과 각성 및 불꽃이나 연속 보스 뚫을 만큼 뚫었니? 근데 이거 다중 폭발 진화 스크롤만 나오는 건데?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나? 기다려. 더 이상 안 뚫린다는 거지? 새로운 스킬 효과 각성 및 기다려봐. 안 뚫리면 뚫어줄 테니까. 이걸 하나 쓰면 다른 거를 이제 등장한다는 건가?
혹시 나 나가야 되니? 이걸 쓰면 다음 기회에 나오는 거 아니...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사용 시 새로운 스킬 효과 각성 및? 아, 새로운 스킬 효과가 각성한다는 건가? 아, 안 나와? 그럼 주술사 아직 하면 안 되겠네? 다중 폭탄은 여러분 그닥 안 쓰니까 지금 저거 뽑을 필요가 없네. 뭐써야 딜 폭발. 부족해서 안 뚫리는 거임? 어. 시앙. 실드 몹이야, 실드 몹. 나 뭐도 해야 되냐 그러면? 맞네. 뭐하긴 저희 그냥 레벨업하면 돼요. 이리로 보세요. 킹들도 갔나봐. 돌릴만 한 것 같은데. 야. 아니야, 이거 안 뚫리면은 내가 디스키를 좀 넣으면 돼. 안 뚫려. 어? 오씨. 겨우 봤는데. 하하. 뚫었다. 아, 투기장에서 쓴다고? 아니, 근데 과금 넣어? 내가 여기서 더 세질라면. 어, 잠깐만, 이거 전사 죽어버리니까 전사 스킬 바꿔야겠네요. 이제 전사가 전사 스킬, 전사 죽으면은 샤먼한테 실드 스킬 같은 거 주면 돼요. 실드 스킬. 아, 얘가 지금 아까 끊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 탱탱하게만 가면 돼.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보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뒤에 애들을 공격한 애들이 있고 그 무조건 패턴에 두 번째 패턴을 막 끊어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 단위들로 오지게 뚫어가지고 깨뚫는 애들도 있고 막 겁나 다양해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스킬 바꾸는 맛이 있다 이게. 우리 팀은 나가있어. 내가 여기서 세질라면 20강 한 다음에 저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수인님 안 나가도 됨. 네? 아니 나는 나 스킬 좀 바꿔주셈. 나 이상하게 바꿨어 또. 이 사람처럼 이거 6강 어떻게 만들지 다? 6강이야 이 사람. 다 5강 6강. 이게 뭔지 다 과금인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난 진화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야? 오, 저렇게 강화도 되네. 이게 레벨 20까지 올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가? 아, 20렙 뒤에 강화하는 거요? 맞지? 아, 뭔가 와, 그럼 이 사람은 20강 한 거야? 일단은 스킬 다? 미쳤다. 스킬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 기본적으로. 맞음. 그 솔직히 말해 스킬 수급되는 거 가지고는. 20렙 찍고 전설 등급 한 개면 돼요? 설마 그 맞아? 와, 풍류님 행갈 감사합니다. 몇 렙에 찍고요? 같은 스킬. 아. 아, 사람들 양꾼 무시하는 거 역겹다. 보적도 무시하던데. 빨로 열심히 하고 계셔주시네. 감사합니다. 딜을 잘 보기엔, 넣어주면 내가 보기엔 딜러는 다 무시하는 거 같아. 어. 아, 내가 볼 땐 딜러 중에 법사 빼고 다 무시당함. 서로 무시해. 주술사도 무시당하냐? 어, 주술사도 무시당해. 주술사는 만득이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아님, 수인님한테, 수인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가임? 법사 빼고 그냥 다 무시당해. 아, 근데 난 스킬 레벨이 너무 낮아. 애동초에, 그, 주술사. 아주 미친놈들이야. 이게, 근데 스킬 레벨 올리는 게, 현질에서 스킬 레벨 가장 효율적으로 올리는 법 아시는 분. 뭐, 예를 들어. 스킬 뽑기 아니에요? 결국엔? 탐험, 아, 내가 스킬 뽑기를 해봤는데, 조개 1000 쓰잖아? 그러면 스킬 경험치 한 1000 나오더라고? 전설 뜨지 않는 이상? 아, 레벨? 아버님, 아버님 혹시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 비율적인 지도 눌러가지고, 지도 눌러가지고, 그, 자기 스킬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건 알고 있죠? 장난하냐, 진짜. 야, 이거는 너무, 야, 내가 50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면, 뭐? 되겠냐. 나비.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식재료로 간다. 다 필요 없어. 배고파. 이게 탐험이 약간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 스킬 넣어야 되겠다. 수익님 스킬 너무 딸린다.
나 스킬 너무 딸려. 아니 나 스킬 윙킹 스킬이 너무 딸린다. 스킬 좀 해야지. 아 고급이랑 희귀가 제일 높은 거야. 자주 쓰는 게 저거. 그러니까. 그래서 딜이 안 나와. 씨. 아버님, 순이님 주력 스킬에는 초록색이 있다고요? 맞음. 난 안 나와요 스킬이. 그래서 주술사 딜이 딸려요. 오케이, 도검 하나 더 채워가지고 이제 탐험대 두 개씩 보냈습니다. 근데 포획이 중요하네. 도감이면 탐험에서 스킬 이거 얻는 거 하고 있죠? 나 지금 근데 정제 다 올리지 말고 중급 특급 봐. 정도로 정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이거 바뀌었네. 아 안 바뀌었네. 전사 아직도 빡세 안 해. 그러니까 정제가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이거 다 올리면 안 되더라고. 이게 다 올리면 조금씩 올라가지고 정제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네들 정제 야, 초반에 하지 마. 한 번만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초반에 이거 정제 하나 뜨잖아. 그러면 한 중간 정도까지는 진짜 쉽게 오르거든. 중간 정도만 올려놓고 다 올리지 마. 정제 단계 올라갈수록 이게 등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치가 달라가지고. 그리고 두 개 떴을 때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못하고 한 번에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다 마이너스 되잖아 이거 높으니까. 제이 파티 가장 의문인 점. 막혀도 제가 건들면 뚫려요. 이게 무과금일 때는 가장 좋은 게 세 개 뚫리면 올리라는 말이 있네요. 랩 오르면 범위 넓어진다고 하네요. 세 개 뚫리면 아래. 님 V4 사전 예약에 대벌룬 4개 감사합니다. 정제가 돈 진짜 많이 들고. 근데 대신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막 정제를 안 하면은 딜이 안 올라간다 막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 정제를 안 하면 이제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기다리면 랩업은 결과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무과금이더라도 다 따라와? 근데 다 되더라고. 지금 친구가 열심히 하네. 좋아. 수인님 보이세요? 여러분들 시즌5 인싸하고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저희 던전이 뚫리는 모습을. 아니 던전이래. 보스가 뚫리는 모습을. 여러분 인게임 채팅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채팅 채널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인게임 채팅 뭐 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자유롭게 채팅 치라고 써있는 곳이라 뭐 저거가지고 뭐라 해. 어차피 저기서 맨날 뻘 얘기랑 파티 얘기밖에 안 함. 여기서 부모님 안 부묻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팬분들이 부모님 안 부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따로 중요한 채팅은 파티 채팅으로 해서. 맞아. 파티 채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채팅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이에요. 아버님 지금 1등이 사냥꾼 개쓰레기라고 그러는데요. 아 1등이 사냥꾼? 아버님 거기 시즌 1등이 지금 양꾼인데 효율 안 나온대요. 누구? 리얼? 어디에서 얘기했어? 지금 여기 채팅 채널 1에서 지금 저 1등. 나 근데 지금 우리 조합 개 좋은 거 같은데. 난 우리 채팅 채널 1에서 채팅 채널 1 들어가 봐야겠다. 네. 채팅채널 1로 봐야겠다. 아 사냥꾼 효율 안 나와. 그러면 그분한테 뭐 좀 물어봐야겠다. 아이디 뭐지 그분이? 그분 채팅채널 1이에요. 주영. 저 사람이 지금 1등 양꾼이에요. 여기 서버 1등 양꾼. 아 이분이구나. 맞아 이분이. 아 근데 이분 지금 스킬 레벨이 근데 엄청 높진 않은데? 이분보다 스킬 레벨 20 찍은 사람 있을걸? 여기? 아 이분인가? 뭐야 본섭 컨텐츠가 오진다는데요? 본섭 빨리 가고 싶다. 아 본섭 컨텐츠가 엄청나다고? 와 투력 30만 넘는 거. 나 채팅 좀 쳐봐야겠다. 괴물 오진다. 이거 스킬 레벨 올릴 때 가장 효율 좋은 방법이 어떤 건가요? 얘가 스킬 레벨 현질로 올릴 때 가장 효율 좋은 방법이 어떤 건가요? 물어봐야겠다. 스킬 레벨은 근데 어차피 뽑기 아니에요? 뽑기가 제일 효율 좋지 않나? 뽑기가 가장 좋다고? 왜냐면 뽑기에서 흰색도 잘 안 나오고 거의 보라색 걸 나오니까.
뽑기 전 설아 아 뽑기 약간 효율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여태까지 뽑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 효율 안 좋아 보여서 아 좋나? 탐험이 좋은가 저게 좋은가 고민되네. 운 좋으면 좋지 않냐고. 하긴 운 좋으면은 이제 사귀긴 하지. 운 좋으면은 애초에 복권 당첨돼서 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같음. 다 자기가 사냥꾼 안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냥꾼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 아 근데 본서 컨텐츠가 많다니까 궁금하다. 지금 아직은 여기서 컨텐츠 오픈이 어디다? 많이 안 된 거지? 그쵸 여기 아레나도 안 틀려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뭔가 필요하다고 예정인 생각하긴 것 했어. 그 맵에서 모아이 석상 같은 거 눌러보셨어요? 어? 모아이 석상? 진영에서 던전 탐험 옆에 모아이 석상 눌러보세요. 나 이거 처음에 영웅사에서 한 이게 처음에 얘가 무언가가 생길 것 같다 누르면 무언가가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멘트 있길래 나 이거 한 몇백 번 눌러봤는데 이스터에그인가 하고. 어 아버님은 저렇게 뜨네? 난 왜 저게 안 뜨지? 던전 탐험 돌리세요. 아 여러분 왜 안 돌리냐면 제가 현질한 다음에 이거 고급 탐험 돌리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어 다 고급 탐험 돌릴 거거든요 이따가. 고급 탐험은 뭐가 좋아요? 고급 탐험? 저거 하면 이제 두 배로 떠. 미쳤네. 크리티컬 뜨면 크리티컬은 거기에 또 두 배 뜨는 건가? 치명타율이 던전 탐험 치명이 두 배 뜨는 건가요? 치명 뜨면? 그럼 여기서 고급 탐험 하니까 두 배고 두 배의 치명이 또 뜨면 10만이 되는 거네? 그럼 10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 효율 엄청난 건데? 와 조개는 근데 확실히 이거 기도 드리는 것보다 저 탐험이 더 좋네. 세 배라고? 아 세 배? 그 탐험은 여러분들 확실히 현질하는 사람들 고급 탐험 돌리면 나 초반에 약간 그 쾌속으로 다 그냥 빨리 끝내버렸는데 안 좋은 것 같아. 쾌속은 절대 쓰지 마 여기 쾌속. 빨리 돌리는 거 하지 말고 하루에 그냥 세 개 뚫리면 이것만 천천히 하더라도 쏠쏠하더라고요. 오까오키까님 10개 만세. 나 하루에 엄청 많이 해. 진짜 재밌다니까 이거 우러라. 컨텐츠 오픈 많이 하는데 재밌어. 게임을 많이 접속하면 뭐냐 안 해도 되고 한 하루에 한 네 번? 아니야 그 개소리야. 나 게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계속 건드려줘야 되니까. 아니 캐릭터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언니. 야 그 뭐냐면 너가 할 일을 지금 만드기가 하고 있는 거야. 안녕. 만드가 너 게임 하네. 많이 하고 있지 하루에. 저 한 번 건들면은 계속 붙잡아 놓고 있죠. 깨나. 그러니까 이거 만지는 놈만 이거 파티에서 도전 누르고 이거 스킬 설정하는 놈만 많이 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킬 설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정 들어가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뒤로 해야 되겠네. 어 이거 앞으로 해야 되겠네. 이거 좀 빠르게 써야 되겠는데 하고 빠르게 쓰고. 어쩐지 좀만 해도 쭉쭉 뚫리더라. 내가 다 맞춰놨어. 내가 다. 야 이거 지금 이거 돌리면서 멋있어요, 롤 하려고 하잖아. 롤 못해. 도전 계속 누르고 템 설정해야 돼 진짜. 아니, 아버님 그거 알아요? 머싸가 계속 뚫리라 그랬거든요. 야 이거 도전 더 이상 안 뚫린다고. 계속 뚫려 그랬는데 제가 건들자마자 도전 바로 뚫렸거든요. 실드는 뭐로 뚫어? 실드는 그냥 딜 부족해서 안 뚫리는 거 아님? 그러니까 내가 전사잖아. 전사도 D 스킬을 넣으면 돼. 아 D 스킬을 넣거나 그다음에 쿨 짧은 걸로 그다음에 스킬 쿨을 빨리 돌려가지고 공격 스킬을 조금이나 더 쓰게 하는 거. 탱이 충분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탱이 부족하다 싶으면 당연히 나는 내 거에 탱 스킬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잡몹 정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잡몹 정리해줘야 되고. 귀찮아. 아 계속 돌릴까?
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돌리면 개 아까운데. 계속 돌려 그냥. 너 어차피 3월정이잖아. 3월정이면 아, 아. 전사식기 이거 자꾸 뒤지네 이거. 저, 그러면 활살 있어. 여기에서 240개씩 들어오지 않냐? 그럼 하루에? 해야 될 거는 방패 뒤지게 넣어야지 뭐. 피 낮을 때 어 실드값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그 스킬 조합 못하겠으면 힐러를 하세요 다들. 아니 힐러도 조합은 필요해요 스킬 1. 아 채팅에서 지금 채팅에서 랭킹 1위가 18만 딸이랑 대화 못하겠다고 막 겁나 뭐라 하네. 야 이거 정화의 샘 말고 다른 거 뭐 넣어주지? 뭐가 좋지 스킬 조합? 아 이거 드로이드 너 드로이드는 내가 키우고 있어서 알겠는데 샤먼 너무 어려워. 아 샤먼 근데 샤먼도 좋아 보인다. 가장 낮은 어 가장 낮은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지 이거 어떻게 뚫었지? 방금 져야 되는 건데 이겼네. 패턴 다 맞고 갔는데. 아 저 강화 효과 제거해야 된다고? 아 있어야 돼. 강화 효과가 있어. 그럼 결국 해야 되네 정화의상. 왕눈이 변신 있네. 치료 효과. 어서야 너 만약에 들어올 때 그 드루이드로 들어와 그게 더 편해. 오픈 챗방 홍보하지 마세요. 강퇴당합니다. 강퇴당하고 싶었나 봐요. 적광 줄사 스킬에 흡수 있는데 그거 쓰시면 돼요. 아, 흡수를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생명의 온기를 쓰지 말자. 3코스트짜리 그 아버님 저 쩔어주는 캐릭터 아버님도 99 받았을 되지. 거거든요? 어떤가요? 아버님이 저 쩔어주는 캐릭터 99% 들어가지고 받았을 거예요. 어 그것도. 그러니까 그 내가 수행해주려고 어. 파티 내가 일일이 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생각 들더라고. 어 아버님 저 그 충격적인 말을 봤어요. 저희 채팅에서 과금 효율을 물어보니까 1위냐 2위냐 따지는 분들한테 효율을 물어보다니 실례 아니냐고 그랬어요. 와 충격적이다. 개 충격적이다. 그들의 얘들에게는 원래 그들만의 자신만의 비법이겠지. 네가 방금 비법 아니지, 토스를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아니야, 돈으로 비법 토스를 물어본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으로 찍어 누른단 소리지. 엄청 부자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이 많나요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아, 나 이거 부캐 키우기 너무 싫은 게 전사도 자꾸 뒤지니까 이거 정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정제 다 해놓고 심지어 나는 이거 전사는 원래 안 하려고 했, 원래 나 이거 도적 키우다가 도적도 지금 안 키우고 있어. 도적도 이거 보시면 도적 안 키워서 와, 저한테 준 거예요? 아니 도적이 원래 주캐로 게... 키우려고 했던 애야. 아 부주, 그래요? 부주캐로. 내가 이렇게 충격적인 게 부캐가 49레벨이라는 뜻임. 근데 얘는 정제는 안 해놨어. 나는 본캐가 44인데 충격적이다. 나 아고님이 멱살 붙잡고 99까지 올려줘. 저거 8시즌 지금 내가 이 지금 독한년이라고 이분 파티원으로 받은 다음에 이분 부파티장 달라고 해가지고 드린 다음에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 지금. 나 죽어 있어. 나 맨날 열심히 하니까 무료기도 한번 써줘야겠다. 들어가면 맨날 죽어 있음. 드루이드는 수인님 저거 계속 스펙 안 올려주면 우리 못 나감 알지? 아니 아니 나 겁나 열심히 올려주고 있음. 도전 계속 누르고. 수인 근데 여기보다 저기가 더 레벨이 높네요. 저게 당연히 본캐니까. 수인 저게 본캐라고요? 어. 개 웃기네. 나 힐러 키운다 했잖아. 진짜 섭섭해? 아니요. 아 맞아 포골이 많이 쓰더라. 여기가 더 빨리 포골이가 확실히 좋아 여러분들. 포골이 엄청 많이 쓰더라 사람들. 그 포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개구리 소환해서 14초 동안 그거 아,
하는 그 거 있을까요? 뭐냐면은 그냥 그 딜 부족하다 싶으면은 걔도 생각해보면은 단일 딜이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 맞아 이 코스에 어 지속형 싸고 어 짧게 아. 스킬콜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일 딜 추가적으로 넣는 걸로 맞아, 생각하면은 맞아. 나쁘지 않아가지고 쓰고 있음. 아, 나 여태까지 코스트를 모르니까 왜 포꼬리가 좋다라는 건지 딜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했는데 아 그러네 그렇게 따지니까 엄청 좋네. 수인님은 몰랐는데 제가 넣어줘서 알았죠? 수인님 거에 원래 안 들어가 있었죠. 나는 일단 광역을 사냥이냐 뭐냐 겁나 헷갈려. 너 오늘까지 사막 탈출해놔. 미친놈이네 이거. 아 난 아직 협곡도 못 뚫었다고. 파티 잘 만나면 협곡 뚫을 텐데. 인장으로 한번 스킬 해봐. 세팅을 내가 하고 있다고. 오지긴 하네. 아 코스 차이 때문에 내가 가끔 인장이 풀릴 때가 있었던 거구나. 생명의 온기 인장. 인장 한 바퀴 도는 게 너무 아깝던데. 그럴까? 아, 짜증나. 생명의 온기. 인장. 이렇게 할까? 생명의 온기 인장 포꼬리 하면 아 포꼬리 하라고? 포꼬리 형 완전 딜로 가라? 스킬 끊지 말고? 아 그래 폭딜로 한번 찍어 눌러보자 어떻게 되나. 어? 영혼의 힘 안 써도 안 끊긴다고? 어? 진짜? 그럼 이런 식으로 해 하면 오이 이 코스트 해야지 대신에. 아 이게 영혼의 인장이 이거 초기화도 되는구나. 갑자기 되게 조용해졌네. 음흠 다 몰라요? 갑자기 도망쳤구나. 저희도 우라라 해야 돼요. 아 말하면서 하면 되지. 아원님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하면서 있음 여기. 진짜 그 보스가 경로에서 빡쳐 뒤지겠구만. 그거는 딜 부족한 거임. 홀리 홀리 왕눈이 딜이 부족하면은 탱커도 조금 딜스킬 썼고 그래야 돼. 나 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면. 자 괴성 이 괴성 지르네. 괴성 뭐야? 적군 전체 필요 없네. 채찍 쓰는 게 낫겠다. 왜냐면 얘는 필요가 없는데. 아 말하면서 하니까 조정하기가 빡세네. 나 지금 120만 원래 한 160만까지는 그냥도 나오던데. 아 이게 인장을 계속 써도 이게 안 초기화 되는구나. 나 그냥 초보였네. 180만 어? 못 깼어. 어? 경로를 했기 때문? 아 버사에 침묵 있나? 아 이번엔 스킬이 달랐다고? 똑같았던 것 같은데? 아 불꽃 공격 다음에 장렬을 해보라고. 자 스킬 설정 불꽃 공격 다음에 장렬이 뭐야? 아 이게 장렬이구나. 2초 안에 이렇게 불꽃은 장렬 번개배기 충격 마법 이렇게 할까? 야 이게 확실히 방송에서 하니까 배운다.
왜냐면 이게 약간 꿀팁이잖아. 약간 오랫동안 해야지 하는 거잖아, 만드가. 계속 건드려보고. 이 꿀팁을 그쵸? 그냥 알게 되네. 아버님 과거는 게임 오래 안 가시던데? 내가 여태껏 가장 오래 하고 있어. 게임. 그것도 맞음. 그것도 맞음. 아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음. 내가 여태껏 가장 과금 많이 한 게임. 나 과금해도 진짜 많아야 한 30? 40? 정도 했지. 이건 뭐 디디 아버님 사실 드는 생각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어? 뭐 아버님이랑 제가 했다면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만드기가 있었으면 되게 편했을 텐데. 만드가 나중에 어차피 본섭으로 만나잖아? 그때 만나자고. 네, 너 전사지? 저요? 전사도 하고 있죠, 지금. 전사는 내가 다른 키릭에 파티 넣어도 되니까. 근데 만드가 내 키릭은 현질러랑 팀을 해야 돼. 그것도 맞아. 그래야지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많이는 현질 안 해서 조금만 해도. 아버님은 괴물처럼 하잖음. 괴물처럼? 맞음. 아버님이 적게 한다는 기준도 저한테는 겁나 큰 거라서.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서버에 나는 진짜 랭커다. 근데 나를 껴줄 수 있다 하는 사람 있냐? 28만인데? 내가 여기 지인 파티인데 버리게 그러면. 아! 와 15,000!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쾌속 돌리면 돼요. 아씨 진주 부족하네. 괜찮아 부캐 쾌속이 있거든. 음식 먹어도 되는데 쾌속 어차피 한박 돌려야 되니까. 자 일단 창고 한번 비우세요. 쾌속 돌릴 때 쾌속 어차피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돌리는 거고. 음식 먹어도 되는데 쾌속 일단 아직 3단계를 안 돌렸단 말이지. 그래 어차피 돌려야 되니까 지금 돌리는 거예요. 아 보스 특성이 30% 데미지 감속이라고? 제어하면 5%씩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얘는 사실 흡수를 해야 되겠네? 흡수하면 돼? 아 개구리 변신 같은 거 하라고? 아 근데 어쨌든 깬 거 같아요 얘는. 아버님 근데 딜 보니까 몇십만씩 바뀌던데. 몇십만인가? 몇백만인가? 아, 딜 칠 때마다? 그러니까 나 펑타 딜이 한 7만 스킬. 나와 6만에서. 아니 그니까 센 스킬 하나 들어가면은 갑자기 치명타 터지면서 보라색으로. 맞아 엄청 많이 뜨기네. 근데 얘 데미지 감속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안 뜬다. 그러네 최초 30%의 피해 감소 효과 지니네. 야 근데 30% 피해 감소 효과가 있는데도 간당간당하게 못 잡을 뻔한 거야? 미친 제어도 안 했는데? 어이구야? 돼지게 세네 그냥. 근데 음식 먹어서 그냥 죽죠 얘는? 잘 가시고. 파티 투력이 센 거라고? 딩유 얼음꽃 20까지 가면 이제 제가 하나 그거 개방되는데 카드 개방네.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얘 그대로 오네. 개굴 그래도 잡죠? 아 54레벨 딩유 온게 신기하다고? 원래 못오는 곳이야? 야 여기 못오는 곳이라 원래. 어 근데 그냥 잡네? 역시 나이스 19만 딩유. 감자니 안녕. 아 감자님 오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과금하게 될 것 같아요. 햇 부럽다. 내가 그 감자님 보니까 롤하는 거 보니까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과금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아 광채 RPG 안 합니다. 아 그래? 광고주께서 보실 수도 있어. 광고 방송은 아니죠. 좋은 말 해줘야지. 안 한다는 게 뭐야. 안 되지, 안 돼. 아, 채팅 한번 풀어줘야겠다. 나도 약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 되면 랭커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아, 진짜 세상에, 그, 부자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현질, 그냥 약간 심심해가지고 현질하는 분들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얘가 지금 어디까지 깎였지? 그런 사람들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돈 날리는 거야. 본섭 1위분 캐릭터 1000만원 넘게 만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건물주인데 이제 할 거 없고 술도 마시는 거 재미없고 모바일 게임으로 쓰는 거야. 그런 사람들 따라잡으려고 하면 거덜나. 그냥 그 정도 써도 랭킹 1위 하니까 거기까지 쓰는 거지. 거기까지 쓰는 거지. 누가 따라오면 더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에서 그치. 생각해봐. 랭킹 1위가 린저씨야. 그럼 하면 안돼. 그럼 싸우면 안돼. 리니지는 뭐 테마나 뽑으려고 몇천씩 쓰더만. 내가 리니지 방송을 리니지를 안하는데 보거든? 리니지는 그냥 달라. 야, 막 리니지 안 하는데 리니지 신지 방송 보다가 사실 우라라 했을 때 약간 귀여운 수준, 귀여운 수준임. 여기 진짜 우라라 현지 보면 사실 귀여운 수준이야. 이 정도 쓰면 이 정도 강해지는 게 그 과금을 엄청 막 하게끔 하기보다는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그래야 안 돼. 사실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3 월정액이 개꿀이야. 그냥 진짜 더도 말고 3 월정액은 오래 할 사람은 해야 됨. 다른 현질 하지 말고 3 월정액은 진리야. 와 근데 진짜 처음에 주는 12만 그게 너무 좋아. 왜냐면 처음에 12만 현질을 하면 12만을 또 주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란 말이지. 좋아. 나 이거 좀 키우고. 봐봐, 나 오늘 방송 길게 할 생각 없는데 우라라 하면 오래 하게 된다니까. 되게 월간 카드 아 이거 아 왜 바꿨냐면 돼지 번개로 바꿔야 돼요. 아 이거 안 바꿔서 그래요.
속성이 안 맞아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고. 돼지 번개로 다 바꿔주면 돼요. 어. 아이고. 어, 동생 싸운다. 말려. 네? 장난이야.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아니야! 감자님! 알려고 하면 큰일나. 아버님. 저희 파티가 4, 50에서 멈춰있던 거를 지금 90까지 뚫고 있어요. 와, 너 대단하다. 만드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우리 파티! 아 근데 이게 캐속을 돌리려고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리려고 하는데 다 잘 뚫려서 막막하네. 언제까지. 와 감동이다. 빙유 얼음굴 10일까지 오는 동안 전체 일을 처음 봐다 뭐. 전체 공격 스킬 애들 다 침묵으로 다 뭐. 여태까지. 와 여태까지 침묵으로 잡았는데 와 개편하네. 와 미쳤네 이거. 계속 한번 돌리자. 계속 아니면 못 잡을 것 같아서 계속 한번 돌려야지. 여기 구간을 좀 넘겨야 되겠어 빨리. 힐이 좀 약하게 들어와서 아쉽지만 힐러 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힐러 빼고 새로운 힐러 구해요. 어? 젠장. 전사 동원 작전이 공법보라 줬다고. 아, 그 공격력 올라가는 거 알긴 해. 네, 파티는 사실 본석 가면 있을 듯 나중에. 아 우라라도 쓰는 거 어때? 우라라 써야 되겠다. 얘 우라라를 처음으로 써야 되겠는데? 얘가 울랄라지. 울랄라 쓰고 이러면 뒤질 수도 있는데 동원 작전 좀 나중에 써야겠다. 아니야 섞어야 돼 이거. 스킬은 등급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든 종류가 다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전사야 버텨 인장으로 버텨. 그래 이거지. 인장 뒤에 한 번 더. 아씨 개망했어. 덜 인장이 끊겼나요? 어허 다 죽었어. 아니야 여러분들 힐량이 부족하면 내가 더 세지면 돼. 그 마인드로 여태까지 현질했다. 내가 현질을 이렇게까지 안 할라 했는데 왜 현질한 줄 알아? 파티원 때문이야 사실. 파티원이 약하면 내가 더 강해진다는 마인드로 항상 더 세졌지. 아니 근데 아버님 그 레벨에 거기 가 있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난 할 수 있어. 야 캐릭터 위치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못하지 않아요? 못함. 우선순위가 원래 탱커 때리고. 오 잡네. 와 정답은 위치 변경 있으면 위치 좀 변경하고 싶음. 아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아니야 내 전사도 22만 25만 29만. 어 그러네. 나 29만이에요 곧 30만이에요 개꼴이에요. 59되면 개세져요. 정지 오지게 할 거거든요. 이거 방송 아니었으면 못겠다.
이거 방송 아니었으면 먹겠다리요. 아, 내가 이거 혼자 하고 있으면 접었을 듯. 여기서 와 다행이다. 아 뒤지게 세네. 아 이거 언제 이거 구간 넘어가냐. 얘 그만 만나고 싶은데. 아니 가면 갈수록 세져가지고 딩요골 20까지는 빨리 해야지 더 스펙을 올릴 수 있어. 자 빨리 가자.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광역힐 구간이라 진짜 여태까지 힐러가 그렇게 의존도가 크지 않았는데 여기는 힐러 의존도가 엄청 높네. 이 개같은 녀석 그만 때려라. 괜찮아 괜찮아 전사가 있어. 나에게 인정있다. 아 아 세상에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인정? 힐러 스킬 중에 토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게 5초 동안 계속 438씩 계속 올라가는 건가? 샘물 토템? 오케이. 오케이. 광고 아니야 지금.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게임 하는 거야. 노노노 노광고. 아 원래 광고도 찍었는데 이거는 광고 방송 아니에요. 그럼 광고주분들은 되게 좋아하겠지? 공짜로 광고 더 찍어주니까 좋아서 하는 거야. 영상 올라갔던 건 광고가 맞고 이건 광고가 아니고. 아씨 그래도 뒤지네. 잠깐만 전투기로 법사가 샘물 토템까지 쓰고 죽었는데? 얘가 버티면 돼. 그냥 버티면 깬다. 이거는 이건 깼다. 전사 버티기만 해도 이거 게임 이기네. 이러면 깼을걸요? 이거 다른 거 뭐 안 바꿔도 그냥 전사 버티기만 하면 이거 게임 이기네. 그냥 다른 사람 뒤지던 말던 뭐 이것까지 바꿔주면 되고요. 동원 작전은 일단 내비뒀다가 동원 작전 좀 일찍 쓰자. 그래야 애들이 딜을 넣지. 딜을 넣고 죽지. 여기서 죽고 이제 죽겠지? 다음 턴에 아 저것도 못쓰네. 스킬도 야 두꺼비 소환하고 뒤져. 뒤질거면 어이씨 왜이렇게 빨리 죽었니? 저거 없어서 그런가? 분신? 분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전체 스킬이라
아, 메리구리가 있네. 맞네. 네, 메리구리로 버티는 것도 가능하네. 메리구리. 어, 맞네. 메디구리는 최대한 일찍 넣을까? 아, 일단 이렇게 두 번째로 넣어보자. 아, 어쩐지 상위 티어에서 사람들이 메디구리를 쓰더라. 주술사 하시는 분이. 이 정도면은 아, 머리 깼다, 쓰는 낀 맞지? 낀 거 같은데? 방금 인장 초기 한번 해가지고 동원작전 빼, 씨. 동원작전 빼, 동원작전. 동원작전이 문제야. 이러면 동원작전을 빼고 울랄라를 무조건 넣어야 되고 울랄라가 중요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대가 인싸하고 스킬 보자. 메디구리를 제일 좋은 걸로 하자. 3000. 12초 내에. 이렇게 해볼까? 순위 제 0.06%요. 0.06%. 지금 0.06% 위에 얼마나 있는 거야? 0.06%면 0.05%가 있다라는 뜻이겠지? 아, 근데 진짜 1등, 2등 한 사람들은 겁나 그거겠다. 뒤에서 언제 어떻게 쫓아올지 모르니까. 아, 울랄라 무조건 써야 되네. 울랄라 써야지 확실히 딜감이 확실히 좀 되는 느낌이 든다. 자, 이거 인장 때려 넣고 이것도 넣고 때려 넣고 잡을 것 같은데? 와, 좀 많이 버티네. 울랄라 차이 크다. 근데 일단 어,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선. 어, 버텼어 이것도. 어?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버텨 이번 판. 오, 잡았네. 다 살아서 잡았네 심지어. 메디구리 나한테만 주는 거 맞지 않나 힐? 애들 다 줘? 이러면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살아 있으면 저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간당간당해 한다. 이거 좀 더 튀어 오르면 죽겠는데? 오, 버텨, 버텨. 진짜 간당간당하다. 와, 여기 구간 진짜 싫다. 빨리 넘기고 싶다. 네 알싸라니 인싸학원데? 울랄라 쓰고 메디구리 소환하고 여기서 딜까지 한번 펌핑 해줄게요. 자, 딜 한번 펌핑 해주고 딜 펌핑 상황한 상태에서
인장이랑은 시너지가 그렇게 좋진 않네. 자, 영원히 한번 해주고. 아, 여기서 죽네. 메디구리. 나 메디구리 때문에 살고. 좋아, 메디구리 스킬 높으니까 좋네. 인장. 동원작전. 에이씨, 동원작전 빼, 씨. 빼. 좋아. 내가 딜러를 했어야 됐어. 내가. 자, 매니저 저만이 50개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 저만이 50개 고맙습니다. 매니저 왜요? 왜 저봐? 100개는 원래 안 좋아. 저번에 10개 고맙습니다.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160개, 160개도 안 줘. 본방이었으면 강퇴했다. 10개 노베는. 아건님, 저희 파티 딜이 부족해요. 개열받네 이거. 아, 열받아. 아씨, 아, 왜 못 깨? 왜 못 깨? 못 깨냐고? 왜? 샤먼 토템 배고 정화해샘? 아, 정화해샘 뺐었구나. 매니저? 방송에 매니저 탈환되지 않아, 어차피? 뭔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달라하는 것 같아서. 달라 하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아니 주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나 강퇴하거나 이러면 문제되니까 그냥 전 안 주는 거야. 줘도 됐는데. 내가 방송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 100개 쏘면서 잠깐 줘봐요 하면 주지. 맞는 말이지. 굉장히 없다고? 아, 인장 안 쓰자. 쓰지 말자. 인장. 이렇게 해볼까?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꺼 있었네, 알림이. 쏘리. 와, 우리 수케님 300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수케님 언제 쐈어? 내가 알림 꺼놨네 이거. 수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저거 고민하느라 알림 켜놨어 이제. 내가 꺼놨었네. 아, 우리 고마워요 수케님. 우리 300개 고맙습니다.
특별한 선물로 보내줄게 숙기님. 뭐 안 받아도 되겠지만 받아. 깰 것 같지? 깰 것 같은데? 깼다. 너무 쉽게 깼는데? 이거다. 아, 젠장할. 엘라이 레이님 노블레스 사전 예약에 대걸른 지원 스킬을 법사나 힐러가 웬만하면 받아가지고 힐러가 안 죽게 만들면 게임을 이길 수 있... 아, 넘어갔다. 번개돼지. 번개돼지. S92 삐삐아님 V4 사전 예약에 대걸른 4개 감사합니다. 번개돼지 이거 깨야겠다. 극성. 아, 그러고 보니까 수호 꼈어도 됐는데. 내가 아까 전에 수호를 안 꼈네. 얘는 뭐야? 전체 공격. 전체. 아, 얘는 그거 해야 되겠네. 개구리 반찬. 어딨어 개구리. 개구리 반찬 인장. 왕개구리. 이래도 되지? 저 이거 몇 일차냐? 11차. 시즌 11차예요. 오, 팔로우 많이 하셨네.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눌러주세요. 어서 빨리 깔아가지고 나 팔로우 좀 해줘봐. 시즌 8에 온기로 코스 333하면 인장 풀려요? 어? 333 했네? 아, 인정 풀리네. 그럼 이럴 때는 죽음의 불꽃 하면 되잖아. 인정? 퀵타이밍 안 좋고? 인장할 때 저거 하면 되고? 어, 탱커가 뒤져버렸다. 게임 몇일? 게임이랑 이거 1차랑 똑같아요. 어, 1차랑 똑같아. 보자. 승야 1023님 V4 사전 예약에 대걸른 4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타이밍 좋고. 안 좋았나? 딜 이미 들어간 다음에 맞았나? 오케이, 일단은 스킬을 개구리 먼저 해야 되네요. 타이밍이 나 이렇게, 나 침묵 타이밍만 봤어 항상. 이거는 맞아야 되고. 바꾸면 이거 깨겠다. 일단 이거 해보자 한번. 디옹 얼음굴의 메머드가 제일 빡세다고? 힐러 단일 딜 좀 넣어주면 될 것 같다고? 딜? 왜 힐 부족하지 않을까? 차단 한번 됐고 깎이고. 자, 봐 여기서 얘 이거 쓰는 타이밍에 차단. 타이밍 이거 맞았고. 지금 탱커를 바꿔줘야 되네. 탱커가 버텨야 돼.
한번 이게 끊어주고 울랄라. 두 번째 단일인이나 와드 하나 넣으시고 와드가 샘물 토템 말하는 거지. 샘물 토템 하나 넣고 단일일 두 개 뭐가 좋아요? 단일일 치료 효과 끌어올리고. 신실함 이름 고대 가오 상태에서 침묵. 단일의 반격의 복 넣으세요. 반격의 복이 있다고? 반격의 복이 북처럼 생겼겠지? 어 이거다. 샘물토템 올릴까? 해보자. 일단 한번 봐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자. 이 20까지 깨야지 이거 스펙 확 올릴 수 있거든? 전체에 필요하다고? 한번 봐보자. 아싸하고 스킬 설정 탱커 최대한 버텨보자. 차단 한번 하고 탱커가 좀 빡시네. 좀 많이 빡센데? 어 차단. 아 차단 타이밍 좀 아쉬운데? 못 잡는디? 44초에 이런다고? 생명연기 하지마. 하지 말고 인장하자. 인장 쓰고 왕리 변신. 이거 타이밍은 다시 재고 메모드는 아 스킬 못 끊어요. 캐스팅 없어서. 그럼 메모드는 뭘로 이렇게 해요? 왕눈이 인장 개굴개굴 인장 유지 이렇게 하고 힐러. 어 힐러를 뭘로 바꿀까? 고대 선물 토템 전치일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702 돌주먹으로 계속 깨볼까? 핵딜러 뚫어야 된다고? 한번 봐보자. 핵딜러 17부터 문제네. 일단 한번 봐보고 생각해보죠.
전혀 박자 안 맞고. 퀵도 안 맞고. 박자 하나도 안 맞아. 일단 전체를 떠나서 탱커가 버텨야지 뭐가 되겠네. 이거 해주고 스킬 아싸 하고 이딴 거 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 여기 뚫으신 전천 파티원이 많이 트럭이 낮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억지로 지금까지 깼어. 지금 저는 뭐 거의 30만 가까이 되는데 이제 다른 트럭이 좀 낮지. 근데 뭐 딜러 뭐 25만이면 나쁘지 않고 강화도 많이 했고 13 12 15 램 낮아서 그런가? 아, 딜 좀 부족하네. 이러면 또 영혼의 힘 타이밍에 끊어야 되는데. 영혼의 힘 타이밍에 야, 딜 좀 아까보다 많이 들어갔네? 와, 딜 많이 넣었다, 이번에. 오, 뭔가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13만 나왔어, 방금. 이거 가능성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좀만 하면 이거 깰 수 있겠는데, 이거? 지금 바꾼 걸로도 한번 보고. 자, 여기서 죽음의 불꽃 한번 쓰고. 아, 죽음의 불꽃 캐스팅 시간 때문에 박자가 또 안 맞겠다. 안 맞고. 그냥 딜로 그냥 찍어 눌러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차단이 뭐. 아! 이게 문제네? 아, 딜 어쩐지 안 나오더라. 아, 미친놈인가? 아니, 저 뼛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아까가 뭐였죠, 여러분? 이거였나요? 아니 아이고 이걸로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아니 당연히 이거 못 이기는 거였지. 아이고 아 푸테라가 없네. 내가 지금 푸테라가 필요하거든요? 푸테라 푸테라 유리 뭐야 나오는 거야 얘. 이미 있나? 날따람지도 좋아요? 필요 없어.
날다람쥐? 날다람쥐가 어디 있는데? 이거 방생 좀 해야겠다. 이거 방생 좀 할게요 여러분들. 핵 너무 약간 아닌 것 같지? 이거 다 안 쓰는 애들. 어 얘는 다 방생하자. 저 펫 많은데. 어제 저 펫이 많아서 여기 든 거면 다 방생하고 중복되는 애들 방생 좀 하고. 펫 믹서기. 그 쪼래분들 쪼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등급 없으면 이렇게 파란 거라도 써야 되니까. 저는 근데 등급이 속성이 다 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도 되는 건데. 보자. 어차피 얘 안 쓸 것 같고. 얘 안 쓰고 협봉 나지면 뭐 얘도 방생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따구로 나는데 쓸 일 없을 것 같고. 얘도 쓸 일 없고. 얘는 있고. 얘 있고. 날다람쥐가 얘 말하는 거구나. 속성 겹치는 거 많은데. 어, 얘 낙타가 속성이 좋네. 이 정도 일단. 얘네들도 좋네. 와 뭐야 이거 화석 엄청 많이 얻을 수 있네. 진작에 할걸 그랬잖아. 다 보석해주고 일단 다 이거 희소화석으로 바꿔주면 26개. 충성 협공 고디스맨이다. 고디스맨이 아니네. 아니 왜 여기서 딜이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속성이 안 됐던 거였어. 아 젠장 진짜. 야 진짜 근데 속성을 저렇게 안 맞췄는데 잡을 뻔한 거 진짜 실화인가? 야 보석 일괄강화가 근데 어딨어? 일괄강화가 어딨어? 이거 하나하나씩 해야 돼. 어 60대 나오는구나? 아 60대 저거. 아 진짜 일괄강화 있으면 좋겠다. 어 일괄강화 60대 생기는구나. 저는 했어요. 번개돼지. 번개돼지 번개 넣고 돼지. 번개 놓고 돼지가 없어. 푸테라. 아 번개 놓고 돼지가 없어서 푸테라 하나 뽑아야 돼. 영웅짜리. 뭐 얘는 잡겠지 알아서. 푸테라 음식이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야 얘? 여기도 없고 없고. 푸테론이구나. 아 살코기 씨. 살코기 안 파냐? 파네. 아 사야 되겠네. 이거 사줘야 되겠다. 다른 건 뭐 그닥. 이제 여기다가 돈 안 써야지. 상점에 있는 거 사다가 돈 너무 많이 썼어. 장비는 뭐 그냥 다 나오고 있다 보면 전설 다 나와요. 펫은 뭐 사냥하다 보면 요리 재료 나와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월간 카드 5,500원짜리 3개. 월간 카드 5,500원짜리 3개 하고 꾸준히만 하면 돼. 펫 상점 이런거 쓰지 마시고 스킬만 초반에 지르면 효율은 있고. 초반에 스킬 정도는 효율 있지. 근데 초반에 안 나오는 스킬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킬 질르는 게 좀. 초반에 내가 필요한 주 스킬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던전 오픈 안 하면 시작하자마자 현질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던전 뚫어놓고 해야지. 맞지? 등급 높은 스킬 암시장이나 먼저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스킬 강화하는 그 재료들이 안 모여가지고 강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결국 전설 맞추고 싶으면 그냥 카드 강화 몇 번 돌리면 전설 뜨긴 뜨니까 돈 좀 쓰면. 돈 안 쓸 거면 사실 진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상점에서 사는 게 맞긴 하고. 뽑기에서 전설 잘 나오던데. 한 번만 돌려볼게. 두 번? 두 번만 돌려볼게. 뭐 어차피 뭐. 이런 씨. 영웅도. 아 이게 스킬이 많아져서 전설이 더 안 나오는 건가? 디디. 엄청 많이 돌렸는지 그때는 아니랬는데. 아 저 원래 이게 골고루 랩업 하는 게 좋은데 20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20까지는 여기 올인할게요. 그냥 나 20을 찍어보고 싶어. 그렇지 재료지 뭐. 지금 방금 1000개 질렀거든요. 1000개 질러서 지금 이 정도 강화하는 거야. 1000개면 대략 이제 2만원 정도 하네요. 2만원 돈 내면 저 정도? 등급순 누르고. 네? 이러면 디디 진짜요? 덜덜이네 진짜로. 야 어르고 20에 도달했어 어느새. 뭐야. 아 이 매머드 새끼 또 나왔네. 아 걔 더러운 자식 이거. 뭐야 얘. 스킬 안 바꿨는데 왜 잡는 거 같지? 왜 잡지? 오씨 타이밍 뭐야? 마다리 뭐야? 아 제발! 아! 마다리 좋은데 지금? 나쁘지 않은데? 다시 봐보자. 광눈이 안 좋고. 아, 딜량 보여줄게요.
왕눈이는 아예 쓸모가 없네 지금. 일단 왕눈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버리고, 개구리 타이밍 너무 좋고. 전체 일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 왕눈이도 좋고? 뭐야? 마법사는 바꿀 게 없어. 크리 떴다. 잡았다. 어? 씨.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클릭카드 해제하고 출전 하면 됐다. 잠깐만, 도우적 카드가 이거 내가 이거 표 보고 하던 거거든요? 이거 전설은 언제 떠? 전설 지금 안 없던데? 크리가 폴린 342님 노블레스 사전 예약 에드 벌룬데 개 감사합니다. 화산, 아 화산 하나, 아 화산 말고 아, 둘, 셋. 아, 지금 뭐 없다. 딱히 뭐. 칸 더, 한 칸 더 열려야지 뭘 할 수 있겠네. 어? 전설 이제 뜨네? 아. 이거 클릭카드 좀 나중에 해야지 확률 좋아지나 보네. 지금 하면 호구인데? 저 클릭카. 저 클릭카드에 한 20만원 쓴 것 같은데? 아닌가? 한 10만원. 아, 한 10만원이겠네. 아, 개 아깝네? 10만원, 10만원 정도. 20만원 아니고, 10만원 정도? 아, 희귀랑 고급은 뽑아놔야 돼. 아, 희귀랑 고급. 아, 근데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미리 뽑아놓을 수가 없지 않나? 미리 뽑아놓으면 이거 칸수 부족해가지고 200개씩 계속 써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보관함, 이거? 이런 거는 다 팔고. 아, 얘 삐약이 미리 뽑아놔야겠네? 삐약이 미리 뽑아야겠네? 아, 삐약이 여태까지 안 뽑았다. 어, 얘 안 뽑았어, 여태까지. 근데 얘를 왜 하라는 거지, 얘? 얘 뭐가 좋길래? 어? 얘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끼라고 돼 있는데, 얘 왜 끼라는 거지? 아, 다음 턴에 이것 때문이구나. 날개 특성을 밑에 세 개 먹으려고. 이거 날개 특성 때문에 그렇다. 초원은, 아, 초원도 되네. 초원이랑 이거 되네. 초원도 되고, 이거 둘 다 특성 먹을 수 있네. 아, 이거 다 먹어놨으면 내가 이거 오지게 리롤 해가지고 이거 삼성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안 만들었네. 아, 너무 아까운데? 필요없는 거 다 팔아버려야지, 이거. 나중에. 왜 뭐 못 잡았어? 일반 나눠지면 안 된다고? 아씨, 뽑아놔야겠네. 지금 지금 질러놔야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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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필요한 거 딱 떴어, 뭐야! 오, 내 지금 여기 껴야 되는 거 떴어. 어, 그럼 다음 거 이거 포림설림까지 가면 바로 해야겠다. 어, 너무 좋은데?
삐약이, 삐약이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화산 필요 없이 공격력이 1800이라 32000. 아, 투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직은 끼고 있는 게 맞는데. 어, 아직은 끼고 있어도 될 것 같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스킬 왜 나와가지고 이거. 한 번만 더? 아, 삐약이 절대 안 뜨네, 씨. 아, 삐약이 뽑지 마. 이거 돈 날린다, 씨. 아, 근데. 하... 아, 여기서 투력 좀. 아, 좀 돌리자. 지금 돌리자. 왜냐면 얘네 맞춰야 되거든? 이성 맞춰야 되니까 지금 좀 해놓자. 어, 삐약이 나왔다. 삐약이 떴어. 어, 야, 이것도 떴네? 어, 얘도 나중에 필요한 건데? 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얘 나 필요한데? 투판 딱, 아, 투판 딱 걔도 필요하네. 실언? 티라노 삼성 만들지 마, 얘. 창고 어떻게 늘려? 창고 못 늘리는데? 창고 늘리기 나중에 나오? 나중에 창고 늘리기 있음? 보관함에 넣어놓을까? 근데 저 전설 나중에 쓰는 건데 사놓고 넣어둘까? 여기 여태 쓰는 거거든? 한 이쯤에? 이때 쓰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성 삼성 만들려면 보관함 써야 하긴 함. 아, 아까운 짓인가? 근데 결국은 써야 되긴 해.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냐. 이거 좀 한 줄이라도 좀. 그래, 사서 넣어놓자, 지금. 야, 전설인데? 빼지 말자, 이거. 어, 카드 슬롯에 넣지 말고 보관해놓자. 그래. 둘. 삐약이 나왔다. 안 빼면 돼, 안 빼면 돼. 절대 빼면 안 돼. 하나 좀만 지르자, 그래. 오씨. 떴다. 얘도 필요해. 얘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거대 두껍스만 한 번 더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사서. 아, 어차피 못하네. 어차피 못사네. 사지 말, 하, 돌리지 말자. 와, 그래도 조합은 완성했다. 미친. 여섯 개 다 모았어. 아홉 개 다 모음. 아, 일단 아홉 개 다 모았잖아. 일성이라도 조합 맞, 다 맞췄네. 와, 저거 안 나오면 이제 진짜 끊임없이 현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게. 문 뭐야? 얼마 안 썼는데. 한 2만원에, 2만원에. 한 15,000원? 다 뽑았네.
만원? 15,000원? 개꿀이네. 1% 확률 뭐냐? 근데 저게 1%라는 게 평생 안 들 수도 있어. 1%면 5난초면 잡았다. 아 이거 치명운으로 잡아야겠다. 이거 치명운으로 잡아야 되네. 이거 치명운으로 깨야 되네. 치명 터지냐 안 터지냐. 아, 딩요골 여기까지 왔으면 아직도 0.06이야?